언제야? 잠깐만,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왜 그러세요? 내가 주문은 나중에 일행 오면 할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줌마, 꼭 순산하세요. 화이팅! 완전 늦었어. 손님. 주문 안 하실 건가요? 아, 몇 시예요? 2시입니다만. 죄송한데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예약하셨습니까? 아니요. 수고하세요. 안녕. 피곤하게 늦잖아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너 밥 안 먹었지? 그냥 자지 말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자. 아, 밤을 샜더니 면은 안 넘어갈 것 같고. 난 국물만 좀 줘. 네. 하긴 어제도 안 들어온 거야? 아, 바로 옆방 쓰는 조카님이 너무 무심하시네. 서운한데. 안녕하세요, 수진이. 여기 물. 괜찮아요. 뭐야? 지금 분명 서운하다 그런 거지? 아쉽다, 섭섭하다 그런 말 다 놔두고 왜 앞에 서운하다야? 은근히 협박하는 건가? 여기요. 어, 고마워. 넌 먹었어? 아, 전 좀 있다가. 아, 나 면도 좀 줘. 국물만 먹을랬더니 좀 서운하네. 다시 서운한 것도 많다. 뭐야, 확실해. 나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. 저 치사한 자식 결국. 내 저럴 줄 알았어, 저럴 줄. 씨. 고맙습니다. 아, 잠깐만. 나 식구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. 딴 게 아니라요. 나쁜 자식, 식구들 다 모아놓고 결국 이럴 때 이 치사한 자식, 개구리 같은 자식아. 왜 그러세요? 얘 왜 이래?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왜? 급체인 것 같은데. 급체? 예, 잠깐 자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깨어나면 약이랑 내가 먹일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좀 괜찮아졌어요? 급체해서 잠깐 기절했었어요. 기억나요? 아, 왜 울어요? 몰라서 물어요?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. 예? 됐어요. 가족들한테 얘기하려면 빨리 다 해요. 나 서운대 다닌다고 다 얘기하라고요. 누가 듣겠네. 아까 밥 먹을 때도 서운하네 어쩌네 계속. 그냥 얘기할 거면 확 해버리지. 사람 피 말리는 게 취미예요? 아니,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건데 정음씨가 움찔하길래 장난으로. 장난이요?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 몰라요? 난 그쪽 입에서 서운대 서자만 나와도 경쾌하겠는데 칠 장난이 없어서 그런 장난을 쳐요? 아,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진짜 몰랐어요. 그럼 아까 가족들한테 할 말 있다 그런 건 뭐예요? 아니, 식구들 건강검진 받을 때가 돼서 다 같이 병원 오라고. 네? 진짜예요? 진짜죠, 그럼. 내가 밥 산다 그래놓고 바람 맞춰서 나 서운대 다닌다고 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? 하, 참 할 일도 없다, 식구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게. 내가 바람 맞춰서 열받았잖아요. 아, 그거야 뭐 그쪽 사정이 있으니까 못 왔겠죠. 아닌가요? 맞아요. 근데 전화는 왜 안 받아요? 수술실 들어가 있어서. 문자도 씹었잖아요. 방금 확인했고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미안해요. 됐거든요.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맘 졸이기 싫어요. 그냥 속 편하게 다 불어버려요. 아, 참 안 그런다니까. 야, 그럼 내가 앞으로 정음씨 앞에선 서운대에 서자도 안 꺼낼게요. 그럼 됐죠? 진짜로 서운대에 서자도 얘기 안 할게요. 진짜죠? 나 한 번 얘기하면 지켜요.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번지 서울병원. 다시?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니 서초동 7번지 서울병원. 아, 예. 또 여기 항아 공부하기요? 더 항아광이 다 찼나 보네요? 네. 책 많이 사셨네요? 아, 예. 오랜만에 하우점에 갔더니 사고 싶은 책이 많아, 항아요. 죄송한데 길 좀 물을게요. 여기 찾아가려고 하는데. 아, 여기요? 여기 항아 10m 정도 가면 소방화가 보이거든요? 거기 항아 코너를 돌면 허허갈비가 나와요. 저런 게 바로 명품이란 거지. 내 눈엔 너랑 비슷해 보이는데? 오빠, 그건 아니다. 우리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자. 니들은 수영장에 뭔 보러 와? 수영이나 해.